자, 그리고 와, 운동. 표정 뭐야? 운동.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민폐남 종동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보셨다시피 제가 2017년 맨몸 운동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몸 변화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볼 건데, 오늘 저 혼자 하기에는 약간 좀 심심한 감이 있어서 게스트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인사 한번 박자.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몸 변화 이렇게 볼 건데 한번 사진 보고 소감 좀 말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제가 느끼는 걸 말하면 되는 거죠. 아, 그냥 네. 뭘 느꼈는지. 네, 그냥 네. 필터링 없이 그냥 말해도 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화면 녹화 뜨고 있나요? 그건 안 했어. 아, 이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사진인데, 이때가 약간 저의 흑역사가 있었던 시절이죠. 제가 입학을 하자마자 두들겨 맞고 반을 오, 전학을 갔던. 진짜 맞았어요? 맞았어. 그게 이제 고1 때 사진입니다. 이때는 운동 안 했었죠? 이때는 아예 안 했어. 이때는 그냥 나는 체육 자체가 싫었어. 몸을 쓰는 게 그냥 관심이 없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공 같은 거 공놀이 하다 보면은 막 공 날아가잖아. 그럼 그거 내가 죽으러 갔었거든. 아, 그래서 그땐 체육이 싫었다. 아, 약간 이 무리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좀 그 하위층? 하위층에 있는. 이 사진은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많이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애들하고 졸업 직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가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어좁이라 불렸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좁이라는 단어 뜻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깨가 막 존나 흘러내린다 해가지고. 어깨가 좁은 것 같진 않은데 약간 학연인 것 같은데. 승모근이 좀 길고 어깨가 좀 처져 있었어요. 아,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막 그렇게 어좁이라 생각은 안 됐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애들이 다 어좁이라 부르더라고요. 이때가 고3 때예요? 네, 고3 때입니다. 아, 고3 때고 이때 키가 아마 172에 52kg. 네, 52kg? 몸무게는 정확해요. 네, 52kg였어요. 52kg였다고요? 52kg. 근데 이때는 되게 밝은 모습이네. 이때는 밝은 모습이, 친구가 생겼으니까.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이제 2016년. 아, 내가 고1 때였구나. 2016년 때. 이때 당시에는 몸무게가 거의 한 56kg 정도 나왔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제가 맨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59kg? 뭐야? 아, 이때가 17년도였구나. 이때가 운동한 지 얼마 됐었죠? 이때 운동한 지 거의 한 6개월? 6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근육이 되게 빨리 붙었네. 근데 이때는 진짜 쉬는 날이 없었어. 운동을 진짜 하루에 두 번씩 했어. 산업체 회사에서 한번 하고, 저녁에 집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했었어. 그때는 진짜 성장 속도가 말이 안 됐었지. 몸에 뭔가 이 포즈 자체도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긴 듯한 그런 포즈인 것 같아요. 자, 이때는 몇 박이? 네,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산업체 때, 산업체라고 해도 훈련소를 가야 돼요. 그리고 훈련소 가면은 반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삭을 했던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삭했는데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와, 운동. 표정 뭐야? 운동. 약간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아니, 개소리고. 제가 사진을 찍는 법 몰랐어요. 네, 지금 비율도 보시면은 이 사진도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이 아래가 많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 시선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애초에 셀카 자체를 안 찍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깨가 많이 좁네요. 네. 사진 제목 9번, 자신감 붙기 시작한.
이거 멋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머슬업 제가 한창 연습할 때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때 진짜 머슬업 훈련을 정말로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모션만 봐도 반동이 들어가 있는 모션인데 무반동 머슬업 하려고 정말로 열심히 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때 머슬업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었어요? 반동 머슬업은 한 6개 정도. 6개? 어, 무반동은 아예 안 됐어요. 2017년도에? 어, 17년도. 어... 자 이거는 진짜 아니, 추억에. 이거는 웅진이 형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자 이거는 이때 당시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팀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자주 할 때예요. 뭐 하세요? 아 이제 진짜 추억이었지. 체조장 가고 싶어가지고 이때 저는 체조장이라는 데를 진짜 처음 가봤었는데 와 진짜 이때가 운동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 제 개인적으로 인정. 운동 이때 진짜 개재밌었지. 운동도 집중 잘 되고 그 몸도 보면은 많이 약간 올라왔죠. 웅진이도 많이 올라왔네요. 오, 네. 몸이 확실히 커졌네. 어, 어깨 선부터가 약간 좀 달라진 게 좀 느껴져요. 이게 아까 어, 그러네. 아까 제가 사진 띄웠던 거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어깨 선이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4kg 쪄서 지금 이게 62kg인 거예요. 네. 이때가 정말 가벼웠어요. 네. 62kg예요? 이게? 62kg. 어. 살 진짜 많이 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운동하기 전에가 52kg였는데 운동을 하고 10kg가 찐 거죠. 10kg 쪄서 62kg 된 거예요. 네. 10kg 찐 거죠. 진짜 많이 쪘어요. 기억해? 와, 오지영 탐험기? 어, 너 기억해? 이거 그때 그 무브맥스가 찍었었잖아요. 어, 맞아. 어, 추억이다. 이때 당시가 어, 저희 팀이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 출연한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네. 이때도 17년도인데 운이 좋았어요. 네, 저는 신기했지, 방송에 나간다는 거. 너도 방송 처음이었지 않냐? 어, 그래?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메라 앞에서 정말 떨렸는데 그리고 이때가 제가 웃긴 게 물구나무 쓰고 있잖아요. 제가 물구나무를 이때도 잘 못 써는 시간대였어요. 네. 그래서 운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되라 이 생각으로 물구나무 뛰었던 건데 다행히 돼가지고 방송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와 이거 형이라 했어요 제가? 어 너 나오고 있잖아. 이거 나 아니야 이거? 왼쪽 이거. 아 형이로 찍었었구나. 괜찮. 아 근데 인스타도 있는데. 와 개추억이다. 잠깐만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 아직도 기억나요. 아 원래 플란체 자세 보소. 원래 우석이하고 제가 플란체 둘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석이가 이때 힘이 딸린다 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 형 저 플란체 안 될 것 같고 그냥 벤트암 플란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했던 게 이겁니다. 예. 이것도 방송에 나왔어요. 어 이때 진짜. 근데 이때 연락 좀 왔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요? 왔었어. 이거 너 아니냐고. 이 새끼 방송 출연했다고. 그때 당시에 진짜 약간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방송에 나옴으로써 누군가한테 연락이 와서 야 너 방송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안 왔죠? 안 왔지. 너 일부러 물어봤지? 알면서. 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이때 정모인데 아 웅진이 근데 체지방이 진짜 없었다. 어 이때 체지방률이 제가 4%거든요. 이때가 어 64kg 기억나요. 살이 점점 불어요. 네. 살이 점점 찌고 있다. 이때 당시에 밥을 진짜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하루에 막 두 끼밖에 안 먹었었거든요. 이때가 네 끼, 다섯 끼 먹었어. 자, 그리고 와, 뭐야, 맞네. 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손목을 아. TFCC 파열되고 그리고 뭐하다 다쳤죠? 인하대에서 다쳤나? 어, 인하대에서 스윙 개인으로 하다가 아. 다쳤지. 그래서 그때 다치고 나서 수술했던 그 사진이에요. 네. 와, 진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됐냐? 수술했는데 어떻게 했냐? 했는데 저는 이때 그냥 의사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운동 못할 거라고. 예, 플란체 뭐 그런 거 고난이도 동작 못할 거다. 그냥 포기한 게 낫다 했는데 저는 그냥 속마음으로 그거는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다 하고 계속해서 재활했어요. 네, 재활을 하고 지금까지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수술하고 수술을 60kg? 어, 살이 빠졌어요. 아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어 살이 빠졌어. 4kg 빠진 건데 와, 이때 이때 웃긴 게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네 여행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한별이가 딱 이제 제 몸을 보더니 야 정우가
내가 네 몸 보고 뽑았는데 너 그냥 나가라 나가라 했었어. 아, 또 위기가 찾아온 건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네, 60kg대 사진이고 네, 겨드랑이 털이 살짝 보이네요. 근데 제모도 안 했어. 너무 다 싫었어. 왜 웃어? 에? 누군지 알아? 이걸 왜 가져온 거야? 아 그냥 나만 하기 좀 심심해가지고 그냥 가져왔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전쟁. 자 해볼래? 저도 나 여기서 그럼 더 캘게. 그럼 저도 사진 많아요. 뭔 사진인데? 그렇게 복구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네. 저랑 그때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 저희 아파트 앞 그 동네에서 운동하고. 맞아. 그거 우석의 유튜브에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가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한 4개월 5개월 지났을 때. 네 그때 찍었던 또 사진인데 빨리 좋아졌네. 이때 진짜 운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좀 멍청한 선택이었던 게 원래 제가 이때도 운동을 하면 안 됐어요. 그 저 재활해주는 형도 종호가 너 절대 운동하면 안 된다 너 손목 또 나간다 했는데 이게 멘붕 운동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다쳐도 계속 하고 싶잖아요. 플란치 하고 싶잖아 솔직히 말하면. 어? 안 그래? 다치면 하고 싶잖아 솔직히 다쳐도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운이 좋았어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섣불리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은 더 넉넉히 재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진짜 위험했어요. 이때 당시 몸무게는 그대로 60kg였습니다. 네. 자 복구를 했어요. 많이 좋아졌네. 네, 복구해서 이제 준명이하고 애들하고 운동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에 아 정말 저는 이때도 운동이 정말 집중 잘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가 한 65kg? 한 그 정도였을 거예요. 65kg 준명이하고 우석이하고 맨날 드라치프 갔어요. 진짜 안 간 날이었어. 진짜 훈련 진짜 빡세게 했었는데. 그치 너 기억하지? 네 드라치프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3명이서 진짜 운동은 정말 빡세게 했고 진짜 인정. 이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도였지 않나. 20년도 맞네. 20년도 초쯤. 네 이제 그러다가 운동을 빡세게 하고 제가 이제 아 이게 맨몸 운동만으로는 약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웨이트까지 시작을 해서 70kg를 찍습니다. 70kg 홀리. 확실히 두꺼워졌네. 다시. 이때 웨이트를 같이 칠 때예요. 옛날보다 더 커진 느낌이네요. 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 같다. 승모근이 엄청 커졌는데? 이때 당시가 제가 프론트 레버 터치 프론트 레버 훈련 진짜 엄청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등이 너무 발달했어. 진짜 엄청 발달했을 시절에 70kg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23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점점 불었어요. 어깨도 많이 네. 커졌네요. 이제 다쳤을 때 운동 접었으면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때 운동 접었다면 그때 운동 접었다면 나는 여기 없지. 촬영조차 이걸 안 하고 있지. 유튜브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했지. 아 이건 최근인가? 이거는 최근이야. 최근이죠. 최근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가 포징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몸에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힘 준 겁니다. 네. 몸무게도 똑같이 70인데 지금 제가 몸무게가 68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이렇게 저의 2017년도 맨몸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 변화 과정을 한번 우석이하고 봐봤는데요. 이렇게 제 옛날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부상을 당해도 할 수 있다. 네. 딱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더 없어요?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왜냐면 저도 다쳤었기 때문에 한동안 실업은 입장으로서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종욱이 형 운동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나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이런 질문들 정말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했어요. 네, 전 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만은 운동을 못한다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냥 했어요. 했습니다.
그거를 정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라 제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운동하기 전에는 자존감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너무 패배주의에 갇혀 있었고, 운동을 시작해서 살이 찌면서 제가 이제 몸 변화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자존감이 저절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은 신의 한 수였다. 예, 운동했던 건 신의 한 수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냥 뭘 하든 간에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 몸 변화 과정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고, 이제 영상을 끝낼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정욱이 형이 다쳤었지만은 다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운동을 그만큼 좋아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부상당하고 나서 솔직히 예전만큼 막 운동이 너무 즐겁고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었거든요. 아, 이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내가 너무 분수에 맞지 않게 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좋아하는 만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만큼 뭐 멘탈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좀 억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시 어떻게 하면 운동의 재미를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저는 운동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놀이라 생각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어릴 때 찐따가 된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네, 어른이 돼서도 찐따라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은 먼저 움직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한번 이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거나 재밌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